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EMA PRAC Pharmacovigilance Risk Assessment Committee, 한국말로 하면 약물 감시 위해 평가 위원회 정도 되겠네요. 이 PRAC에서 우리의 셀트리온 레그담비맵이 어젠다에 등재가 됐습니다. 지금 되게 좋은 세상이에요. 이렇게 핸드폰으로도 이 서류가 액세스가 되고, 5.1.10 레그담비맙 EMEA HC 005854 이렇게 돼 있죠, 그죠? 19페이지. 이걸 제가 한번 클릭을 해서 보면 딱그 페이지 넘어갑니다. 5.1.10 레그담비맙 EMEA HC 005854, 그죠? 이렇게 나오고, Applicant, Celltrion Healthcare Hungary KFT. 그렇게 셀트리온을 씹는 부류? 그쪽에서 헝가리 쪽 계속 씹잖아요,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헝가리 법인에서 신청을 한것 같죠? Scope은 Treatment of Coronavirus Disease 2019.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OVID-19 관련된 거고요. Action이 For Adoption of PRAC RMP-AR. PRAC RMP Assessment Overview and Advice to CHMP. 최종 승인은 이 CHMP에서 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CHMP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겁니다. PRAC RMP. PRAC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약물 감시 위해 평가 위원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AR은 Assessment Report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RMP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플랜의 약자이고요. 영어는 이렇게 약자들이 많아서 참그 약자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좀 찾아보긴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제일 좋은 건이 레그담비맙이 지금 6월 7일부터 10일까지 약물 감시 위해 평가위원회 PRAC 어젠다로 등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가 지지부진해서 우리 셀트리온 주주들이 너무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EMA에서 절차를 밟고 나가고 있으니 우리가 기대를 저버리진 않아도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